네, 안녕하세요. 윤영선입니다. 현재 FC 서울에 가족이 된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지금 리그 순위가 FC 서울에 맞지 않은 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팀에 적응하고 또 팀에 대한 소속감,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적응해가지고 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뭐 많지만은 일단은 박주영 선수와 오스마르 선수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 이유는 박주영 선수는 국내 최고의 스트라이크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고, 오스마르 선수 또한 한국에 흔치 않은 유형의 선수로서 가진 게 너무 많은 선수라 저도 또 많이 배워보고 싶었고, 한 팀에서 뛰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대표팀 선수와 또 상무 시절 선수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. 대표팀에서 뭐 주세종 선수하고 고요한 선수 이렇게 있고, 상무 시절에는 윤주태 선수, 김남춘 선수, 유상훈 선수가 있고, 또 옛날 성남 시절에도 뭐 양한미 선수, 고강민 선수는 옛날부터 알고 있는 선수고, 그렇기 때문에 팀에 적응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. 역할이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몸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제가 해야 될 것 같고, 서울의 수비를 본다 하면은 조금 약간의 리더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. 뭐 경기장에 일단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또 어린 선수들이 많은 만큼 또 잘 이끌어서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일단 FC 서울이란 팀은 뭐 워낙 국내 최고 명문 팀이기 때문에 항상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했던 건 사실이고, 상암에서 했을 때는 또 더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쉽게 이기지 못한 것 같고,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또 쉽게 질 팀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까다로웠던 팀인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또 제가 서울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지지 않는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렇게 서울로 팀을 옮기게 됐는데요.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중분들께서 경기장에 못 오시고 TV로 지켜보시겠지만은 저희 선수들이 지금 순위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반드시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